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마우스는 G403 새로 나온 마우스죠.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 마우스인데 얘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선만 되는 모델이 있고요, 유무선 둘 다 되는 모델이 있어요. 가격 차이는 꽤 나요. 근데 요거는 제가 유무선으로 주문했어요. 이것도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 경품으로 이제 경품 이벤트로 드리려고 산 건데, 요거는 요 마우스는 이번에 이제 저희 카페 스텝 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거든요. 고생하신다고 요 마우스를 보내드렸어요. 가격은 G50보다 비싸요. 유무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G900보다는 하이 모델링인데 스펙은 완전 똑똑 동일해요. 모양만 달라요. 우선은 뜯기 전에 한번 볼까요? 요걸 제가 옛날에 리뷰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근데 여기 있죠. 로지텍 G403 신상 유무선 게이밍 마우스. 요거는 그때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이제 리뷰 장비들이 캠이랑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만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봤을 겁니다.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 그냥 스펙만 비교한 거라서 요것보다는 직접 아무래도 뜯어서 보는 게 낫겠죠. 가격대가 우선 볼까요? G403이랑 G40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G40이는 옛날 모델링이에요. G40이가 한마디로 G50이 한 단계 아래 버전인데 생긴 비슷하게 생긴데, 요거에 얘는 근데 센서가 얘네들보다 안 좋아요. 얘는 가격대가 좀 싸죠. 55,000원인데 센서가 얘네들보다 떨어지고요.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G40이가 아니라 G403입니다. 자, 유선 정품 최하위 가격이 77,000원, 8만원 돈이죠. 유무선은 117,000원. 제가 이걸 12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저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다 G11번 가서 구매하거든요. 왜냐면 11번 가서 자주 쓰기 때문에, 11번과 제가 등급이 거의 VVIP에요. 한 달에 엄청나게 사재 끼는데, 계산서 끊기도 쉽고, 보통 한 군데 사요. 옵션 같은 게 가격이 좀 더 싸도 저 같은 경우에 11번 가서 다 사는데, 뭐 이렇게 뭐 팀원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좀 만원 더 주더라도 그냥 11번 가서 사는 건데, 저는 요 가격을 생각하네요. 그냥 이제 그런 신경 안 쓰신,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상관없으니까 제일 하이 가격으로 사시면 되겠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우선 볼까요? 구매하기.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꼭 한번 써보고 싶은 마우스긴 했는데, 제가 근데 G900이 됐는데 굳이 얘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안 쓰고 있었는데, 요 마우스죠. 유선이랑 무선이랑 가격 차이가 5만원 거의 반 40% 나네요. 40% 꽤 나죠.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마우스이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조심해서 뜯을게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장을, 원래 제 거였으면 그냥 막 뜯거든요. 막 헐크처럼 그냥 다 뜯어 제끼는데, 다시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생긴 게 예쁘네요. 얘는 딱 뜯을 때 느낌이 딱 오는구만. 이거 구성품은 G900이랑 동일해요. 요것도 똑같네요. G900이랑. 우선은 마우스가 무거워요. 얘보다 얘가 더 무거워요. 얘가 더 무겁네요. 크기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기는 자, 얘도 유무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충전한다고 지금 꼽아놓은 거고 빼도 돼요. 빼도 써져요. 9900은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크기가. 크기 거의 똑같고.
두께도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얘네 둘이 재질이 똑같아요. 완전 이제 마감재랑 완전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 밑에 여기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 빼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게? 안 빼지네. 잠시만요. 설명서를 좀 봅시다. 예. 우선은 연결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얘는 유무선이니까, 보세요. 요거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한마디로 얘 하이 버전인데, G900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렸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20만원 돈 줬는데, 지금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근데. 아니군요. 아직 비싸군요. 병행 수입은 여러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병행 수입은 AS 안 돼요, 여러분. 병행 수입은 AS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5만원 더 쓰다고 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병행 수입은 사지 마세요. 무조건 정품으로 사세요. 얘는 19만원. 가격 차이는 꽤 나네요. 가격 차이는 7만원, 8만원 돈 나네요. 8만원 돈. 자, 우선은 켰어요, 여러분. 켰고, 요거는 얘네들이 생긴 게 똑같아요, 이 앞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 선 자체가 똑같아요. 여기. 똑같죠? 앞 대가리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굽는 거겠죠? 아무래도. 우선은 무선감도를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여러분 이제 얘 이렇게 꼽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예. 아니면 뽑아서 얘만 꼽아도 되고. 근데 얘네들 말로는 이거 꼽고 여기다 꼽으면 조금 더 감도가 좋다 하더라고. 얘를 바로 꼽는 것보다는 이렇게 꼽아서 여기 연결하는 게 감도가 더 좋다고 하던데, 저는 짜달실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얘를 한번 많이 뺐죠, 여러분. 저 다시 꼽을게요, 이건. 자, 이것도 연결을 제가 해볼게요. 좀 더 올릴까요? 얘를 좀 더 일로 하고, 얘를 옆으로 합시다. 아이고. 얘를 이렇게 합시다. 와, 우선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G501을 워낙 오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립감은 얘가 더 나아요. 왜냐면, 얘가 앞에가 높아요. 쉽게 보시면, 이 뭐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앞쪽, 요 위쪽, 요 길이가 있죠, 여러분.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얘보다. 그래서 얘는 잡았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이 뿔룩 튀어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일 높은 게 여기죠. 뿔룩 튀어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납작해요. 제일 높은 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립감은 얘가 훨씬 더 나아요. 얘가. 근데 이게 솔직히 개인 취향상에서 모르겠는데, 이게 설계를 잘했어요. 마우스 설계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 잡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얘는 옆에 부분이 푹 꺼졌고요, 이렇게. 푹 꺼졌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쓴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것, 여러분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요쪽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얘가 좀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다 치면요, 새끼손가락 놔두고,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립감이. 마우스 엄청 좋네요. 이 마우스 진짜 좋다.
우선 좋고, 아이고. 우선은 얘가 이 중간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우선 알아봅시다. 여기서 뭐 설명이 나와 있겠죠, 아무래도.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스펙은 완전 동일합니다. 이건 이제 유선인데 얘는 뭐 유무선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선도 되고 무선 마우스도 돼요. 근데 무선 마우스 치고 저는 무선 마우스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G900을 몇 차례 산 이유는 감도가 똑같아요. 그 유무선이. 센서 똑같죠, 여러분. DPI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얘는 키가 몇 개 없구나 보니까 키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갔죠? 커스터마이징 키가 6개라는데 이 6개가 되나? 6개? 하나, 둘, 셋. 근데 저 6개라도 3개는 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까지 포함되거든요. 요거. 하나, 둘, 중간에 마우스 꾹 누르는 거 3개. 예생은 어차피 우리가 고정으로 쓰니까 못 바꾸고요, 여러분. 솔직히 바꿀 수가 없죠. 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G102처럼 3개. 얘 같은 경우에는요, G900은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G900은 이게 보시면 한 개, 두 개 있죠. 한 개, 두 개. 그 다음 여기 세 개, 네 개, 여기 다섯 개. 얘는 안 바꿔. 얘는 중간에 마우스거든. 이건 빼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옆에도 두 개 더 달려요.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 쓸 수 있어요. 근데 총 열한 개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잡단 거, 잡다꾸리한 거 합친 거고. 그거 빼고는 보고율. 다 통일하죠. G60이나 안 쓰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써봤는데 별로예요. 엄청 별로더라고. 마우스가 무거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충전식이 아니라 이거는 G60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AA 건전지 두 개를 그냥 넣어서 쓰는 거예요. 충전식이 아니에요, 얘네는. 충전식은 지금 유무선전 G900이랑 G403인데 우선 봅시다. RGB 예, 라이팅. 요거 중간에 내놔. 이거 RGB죠. 이렇게 막 이제 뻔 떠보는 거지. 우리 기계 쪽이라 치면 뭐 주물 제품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쉽게 뻔 떠는 거죠. 마우스가 근데 그립감이 앞에 이래 생겼어요. 진짜 이래 생겼구나.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이게 편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왜냐면 G900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양쪽 대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 양쪽 대칭이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후화져 있죠. 얘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CAD로 치면 미라한 것처럼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곡이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굴곡이 돼 있죠? 그래서 편한 거군요. 왜 편한지, 왜 편한가 했더만. 손에 쉬면 엄청나게 편하네요, 얘가. 그 다음에, 요 밑에 무게추가 들어있나 보네요. 이게 무게추였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빼지? 그래서 무겁군요. 제가 얘가 더 무겁다고 했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무겁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빼지? 이걸 어떻게 안 빼지는데? 여러분, 알았다. 이거 어떻게까지 빼냐면요. 이거를 돌린 다음에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 밑에를 꾹 누르세요. 이렇게 빼지는군요. 무게추가 없는데? 무게추 여기 있군요. 이걸 안 넣는데 이렇게 무겁다고? 무게추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무게추네요. 10g인데 좀 무겁네. 무게추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는 거 아닌가? 여기다 꼽히네, 여러분. 동전처럼. 꼽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중간에 이게 보시면 표시가 있죠. 자석이군요. 알아서 되네. 뺄 때는 이렇게 꾹 누르고, 넣을 때는 그냥 툭 던져둬요. 툭 들어가죠, 이렇게. 좋네요. 넣으니까,
더 무겁군요. 근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G502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솔직히 얘보다는, 왜냐면 G502는 무게 추가 안에 다섯 개 정도를 이제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거든. 얘는 근데 무게 추가 같은 건 없어요. G900은. 유무선 등이, 근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가벼워요. 얘가 더 좋네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제가 이미 G900 포스팅할 때 G900 상세 스타일 했으니까, 뭐 센서도 깎고 뭐 RGB 칼라, 요거는 뭐 G 이제 로지텍, 한마디로 게이밍 마우스는 다 동일해죠. 완전 쌍둥이래. 무방한적으로 어차피 얘네들은 다 동일해요. 이거 뭐 별로 설명할게요.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이제 LED가 들어오는데, 얘는 중간에 보시면 휠 중간에 보시죠? 이 바뀌어요. 중간에 라이팅 있죠, 여러분? 빨간색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다음 볼까요? 그 대신 키가 좀 작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겠죠, 여러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건 제가 또 설명 안 할게요. 똑같아요. 어차피 로지텍은 G 시리즈는 배터리 최대 30시간, 3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AA 건전지를 넣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충전식, 충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식이 좋죠. 충전 중일 때는 점등된다 그 말이고, 배터리는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나오죠. 뭐 나머지는 뭐 당연 동일하고, G900이랑 거의 쌍둥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스펙이랑 다 동일하죠, 여러분. 크기도 똑같고. 자, 얘도 이제 한번 게임 소프트 해볼까요? 어디였지? 뭐죠? 바뀌었나? G403. 여기서 어차피 누르면 G900이랑 G403이랑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민감도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씩 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민감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누르면 3개 넣었으면 3개가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한 1000원 이 정도, 저는 보통 1200, 16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두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가 제일 맞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키 입력하신 다음 여기다가 뭐 엔터를 치시면 뭐 엔터 키가 먹겠고, 마찬가지로 멀티키 매크로 여기서 기록 시작한 다음에 멀티키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시거나 이제 리습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죠. 프로필 다 저장이 되고, 얘도 뭐 내장 메모리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바깥 메모리 안쪽 사용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뭐 똑같죠. 근데 게이밍 좀 비슷한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배터리 수명이 나오고, 여러분 배터리 수명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마우스 패드, 한마디로 표면 튜닝이 가능하죠. 이런 건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뭐 새 표면 추적을 누르신 다음에, 이건 뭐 QC 패드다. 그럼 아무거나 잡고 여러분. 여기다 뭐 이런 걸 아무거나 적고 튜닝 누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얘 말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패드가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그건지 계산한 다음에 표면을 튜닝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칩스했어요, 여러분. 씌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펙은 다 동일하군요. LED도 뭐 어딘가에 쓸긴데, LED는 여기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컬러 쪽이 뭐 효업 효과 동일하죠. 여기서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제일 큰 얘네들이 제일 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게 제일 큰 다른 점은 얘네 둘이가 휠이
얘도 힐이 이제 좋아요, 여러분. 힐이 좋은 편이에요. 힐 감도가 좋아요. 몰라봤는데. 근데 얘보다는 훨씬 못 미쳐요. 얘는 이거 보시면 딱딱딱딱 이 소리 나시죠? 이렇게 딱딱딱딱 걸려요. 근데 얘는 그렇게 걸리는 감은 없고, 얘는 또 이제 우선은 무한대 힐 이걸 딸깍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돌아요. 쑥 돌죠. 이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 불편을 잘 안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 가셔가지고 문서 편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수업하고 애들 끝날 때 뭐 NCS 이제 뭐 제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문서 잡아야 돼. 근데 한글이나 이제 뭐 파워포인트. 근데 그거 할 때 페이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강사들이 이제 서로 넣을 게 엄청 많아. 그리고 페이지가 엄청 많은데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걸렸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옹신다는데 이게 속도가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걸 잘 사용하면 여러분, 이 누른 다음에 쑥 내려가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두 개도 없이 빨리 내려가죠? 이게 엄청 편하다니까? 나중에 써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얘랑 차이가 많이 나요. 요런 기능이 있는 마우스는 이제 게이밍 마우스 시리즈 중에서는 제가 써본 거는 G50이랑 얘뿐이 없어요. G50이랑 얘는 없네요. 그렇긴 해. 그게 제일 큰 차이점 같네요. 요 중간에. 근데 이거 버튼 수가 얘보다 작다. 얘는 이제 버튼 수가 몇 개 없어도 몇 개 없다. 한 개, 두 개가 끝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끝이고 얘는 한 두 배 정도 더 있다. 그 차이고. 그립감 면에서는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얘보다 솔직히 그립감이나 감도는 이 마우스 감도 있죠, 여러분. 마우스 감도 한마디로 마우스 감도는 거의 동일해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마우스 감도는 왜냐면 센스가 똑같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겠죠. 마우스 감도가 마우스 감도의 부드러움이나 이제 이런 거는 둘이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추천을 이거는 사셔도 절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사용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게 라인업이죠. G시리즈. 저는 이제 지금 G900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유무선 저는 이제 노트북, 이제 저는 이게 두 개 있거든요, G900이. 한 개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이건 이제, 서피스 프로 4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서피스 프로 4. 왜냐면, 무선, 어차피, 저희 서피스 프로 노트북이잖아요. 무선이 편해요, 솔직히. 이제 유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노트북이랑 쓰기엔. 그렇기 때문에 산 건데. 그래서 요거 한 개는 그냥 뭐 중고로 팔아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그냥 왜냐면 강의할 때 쓰기에는 C5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C50이 훨씬 RGB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얘 중간에 힐 있죠, 여러분. 얘 중간에 힐이 솔직히 G900 힐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감도가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G900이니까 비슷한 상관인데 비슷하고. 이제 근데 가격 차이가 여러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무선을 나는 이제 노트북에도 사용하고 싶고, 이제 무선으로, 그리고 유선 감도를 느끼고도 싶고, 그리고 게이밍 마우스 기능도 쓰고 싶다. 근데 그런 이제 유무선 중에서 게이밍 감도나 이렇게 센서, 이 정도 센서를 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죠. PMW3366. 요런 지원하는 모델이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됐거든요. 얘뿐이 없었어요. 비싸도 어차피 얘를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유무선은 얘뿐이 없었으니까 이 정도 감도랑 이제 최고 스펙은. 근데 이제 얘가 나왔죠. 근데 가격 차이가 허벌나게 많이 난단 말이지. 거의 8만원 돈 차이 나죠. 8만원 돈 차이 나는데, 이제 얘를 사시는 분들은 G900, 한마디로 이런 뭐 무한대 힐이나 요런 기능을 안 쓰겠고 유무선 기능을 다 사용하되 게이밍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G403을 무조건 쓰세요. 이게
그립감이나 다른 이제 중간 솔직히 무한대 힐이나 이 휠 이제 그 느낌 빼고는 얘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립감이나 잡아보서 무게도 적당하고 무게추도 있고 그리고 유무선도 되고 마우스도 엄청나게 예쁘네요 보니까. 근데 예쁘긴 솔직히 G900이 더 예쁘긴 예뻐요. 근데 근데 생긴 뭔가 좀 단순히 생겼는데 좋죠. 그 대신 이제 나는 이제 중간에 마우스 힐이랑 마우스 이 무한대 힐이랑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신 분들은, 근데 유무선이 무선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G900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고 이제 무한대 힐 기능이랑 다 사용하고 싶은데 무선은 필요 없다 그러면 솔직히 G403 무선 살 바에는 저 같으면 G502를 사겠어요. G502. 근데 얘는 AS 기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내역 같은 게 만약에 없으셔도 이제 무조건 이제 이게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이제 로지텍에 보내버리면 무조건 새 걸로 다시 줘요. 로지텍은 묻지마 AS거든요. 그냥 왜 고장난지도 별로 안 물어봐요. 그냥 보내면 새로 주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AS가 엄청 좋아요. 근데 G50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이게 엄청나게 좀 오래됐어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AS 받으려면 이제 구매한 날짜랑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뒤에 모델명을 입력하면 그게 되긴 되는데 그 모델명이 생산 날짜로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G50 같은 경우는 선 끝에 붙어 있고요. 얘네들은 어디 붙은지 안쪽에 붙어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지금 올해 여러분들 소개할 마우스는 이게 거의 이 마우스로 끝인 것 같아요. 이 아까 제가 이 더 이상은 마우스가 여러분 없어요. 다음번에 사면 뭐 커세어 마우스 여러분 있죠? 커세어 지금 제가 세트거든요. 마우스만 없어요. 커세어 그 마우스를 한번 사볼까 생각 중에 솔직히 근데 마우스는 로지텍이 최고 같아요. 마우스는. 키보드는 로지텍은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가 완전 거지 같거든요. 별게만 비싸고 로지텍 기계식 키보드는 진짜 거지 같더라고. 그래서 마우스 빼고는 키보드 같은 건 커세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제 마우스는 로지텍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저는 학생분들이 뭐 사요 물어보면 그래도 G501을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G501 진짜 마우스 중에 최고 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마우스입니다. 진짜 G501이. 이건 가격 대비 성능비도 그렇고 제일 최고야 진짜. 차라리 돈을 모아 살아도 전 G501을 사겠어요. 만약에 학생이라 치면 유무선 다 필요하면 이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 골라 쓰시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요 마우스도 제가 마찬가지로 다시 포장을 예쁘게 한 다음에 이제 5월 달이나 그때 이제 이제 경품 이벤트 할 때 그때 이제 당첨된 요건 아무래도 2등 상품 정도 될 것 같네요. 1등은 아무래도 제일 비싼 커세어 키보드가 1등이 될 것 같고 1등 마우스 1등 줄 것 같고 2등은 아무래도 요거 줄 것 같네요. 얘가 가격이 조금 더 근데 비슷하네요. 12만원 뭐 17만원 이 정도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 자 우측 화면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